뭐 어떡하실래? 1층 먼저 보실래요? 2층 먼저 보실래? 나 2층 먼저 갈게요. 2층? 어. 아 오케이 그럼 제가 1층. 오케이. 시간은 어떻게 할까? 1시간 안쪽으로 만납시다. 빠빠빠빠빠. 자 오늘의 게임 설명. 도둔. 이제 각자가 준비한 5개의 물품? 제품? 물건? 혹은 생명이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눈 가리고 촉감으로만 온리 촉감으로만 만져서 뭔지 이게 맞추는 거야. 제가 장발이잖아요. 다 밀어버리고 싶어 진짜. 그러니까 너의 의견 받아들이겠다. 내가 이기면은 나는 장발로 계속 기를게. 아 너무 길어 지저분해.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장발로 깔끔하게 잘라올게. 장발 자체가 지저분한데 어떻게 깔끔하게 자릅니까? 야 옛날에 울프컷, 샤기컷 이런 거 만약 내가 지면은 건데, 내가 이기면 네 맘대로 자르겠다지. 내 맘대로? 어 내 맘대로 다 밀어도 됩니까? 내 맘대로 그냥 내가 컷해도 되는 거야? 아 그래요? 진짜로? 바리건 가져와가지고 밀든 뭘 하든 맘대로 하세요. 네 남편이야. 같이 다니기 쪽팔리기 뭐 상관없으면 해! 야 너 삭발도 꿈이었잖아. 이 김에 삭발하는 거 어때 그러면? 삭발이 대머리야 대머리. 알아? 대머리라고. 아 그럼 일단 내가 이기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바리깡으로 밀어주기? 그럼 계약 체결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누가 먼저 하나요? 가위바위보로 할까? 가위바위보 정하죠. 가위바위보 성공할게요. 아무래도 기선제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. 안 돼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치? 어 있어 사왔어 내가. 어 안 돼 사왔어? 이야 어. 준비 스잉 깜찍한 다이소에서 어? 다이소에서 깜찍한 안대를 사왔어요. 자 안대를 쓰시고 자 그러면은 저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1차적으로 가장 공포스럽고 무섭게 가장 예상이 가는 아마 기만 해도 이거 사왔을 것 같거든요? 다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었어. 이래가지고 일단 기선제압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너무 혐오스러운데 이거? 아 무서워. 가만히 좀 있어라. 아이씨. 나 아니면 걔? 어우. 야. 이거 솔직히 나도 너무 싫어. 이건 진짜 나도 너무 싫어. 아 막 거대할 것 같아. 아, 내 앞으로 가져오지 마. 내 앞으로 가져왔지 너. 맞지? 아 나 진짜 무서운데 어떡하지? 아 너 너무 싫어 이건. 아 움직이는 거 봐. 아 진짜로? 자. 아 따라 움직이는 거 하지 말자 했잖아. 자, 렛츠 고. 잠깐만 이거 시간 제한을 두자 어때? 1분 안에 만져야 된다고? 맞추는 거지. 아 난 너무 어떡하나 너무 어떡하나. 시작. 잠깐만 그릇에서 떨어졌어. 떨어졌다고? 네. 아 이게 얘가 자꾸 니가 빨리 만져 그러니까. 아 나 어떻게 나 진짜 무서운데. 아 뭐야? 아 만졌어. 잠깐만 또 떨어질라 그래. 떨어진다고? 응. 얘네들이 너무. 야 나 진짜 뭐 얘네들이랑 그렇게 많아? 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? 하 어떻게 이게 뭐야? 끈끈한데? 움직이는 거 아닌데? 이게 뭐야 이게? 자 시간 끝! 자 시간 끝났어요 빨리 맞추세요. 아, 모르겠다 진짜. 젤리! 지렁이 젤리 같은 거? 젤리 그냥. 정확하게 어떤 젤리죠? 먹는 젤리. 먹는 젤리. 자 안대를 벗고 확인해주세요. 정답은 끈적이. 아 이거 어디서 구해왔냐? 지렁 젤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땡. 와 씨 어렵다. 아 뭐가 아파 너무 소리 질러. 야 되게 진짜 무서워. 너 이거 사전 조사했을 때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네. 이거 솔직히 오바하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소리 빽빽 질러대 이런데. 아니 이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더 무서워. 와 나 진짜 목 아픈데 어떡하지? 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생난리를 치래. 진짜 오바는 오바 수준 봐 오바 수준. 아, 해봐. 와 이거 진짜 안 보인다는데. 그치? 어휴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. 또 페이크를 치는데. 나가네 여기. 이야기 좀 아. 아 진짜 재미없네. 난 바로 만져 나 같은 경우는. 꼬리내 나는데 내 인중 냄새는 혹시? 자 시작합니다. 시작. 무섭게 무섭. 위에서. 아, 이게 무섭지? 이게 말도 안 되네? 아 이게 무섭지? 아야야야야 이거 야 이건 자제해야지. 뭐 하는 거야 이게? 야 이렇게 들어가서 해도 된다 했잖아. 너 이거 후회 이거 후회해 너. 근데 뭐가 이렇게 축축해? 그 물 속에 바로 내렸다니까? 오 아? 잘 모르겠지. 나 이거 많이 만졌는데 나 오늘 목욕할 때 많이 만졌는데 이거. 설마. 뭔데 바로 답 얘기해도 돼요. 정답. 어. 시털? 진짜. 자 시간 끝. 뭔데 이게? 시털이잖아 이거. 이거 시털이잖아 이거. 수세미? 자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. 수세미? 뭐지 이게? 물에서 가져왔다고? 천사채! 천사채? 자 오케이 천사채? 네.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. 아이 바다 포도입니다. 아 이런 식감이 이런 촉감이구나. 처음 만져봐? 오 나 태어나서 처음 만져봐. 야 이거 만져봐. 야 이거 목욕할 때 많이 만진 느낌이잖아 그치?
이걸 못 맞추네. 아. 어우, 이거 무섭다. 이거 만나 위치 자꾸 날뛰어서 위치가 안 맞아. 야 근데 날뛰지 않을 수가 없는 게, 야 네가 손으로 갖다도 이걸 처닥처닥 해대는데. 아, 이제 별로 안 떨려. 아주 김하늘을 파렴치범으로 만들 수 있는 내가 얼마 전에 선물해준 꽃. 내 꽃을 하면은 너무 촉감으로 맞추기가 쉬우니까 비누꽃. 야 다 굳었거든요. 그래서 돌 같아. 어? 왔차. 왜 이렇게 무거워? 구도가 잘 안 나오면 제가 다시 놓고. 좀 예측하기로는 좀 생선 느낌인데? 아우. 큰 생선? 눈깔에만 내 손이 안 닿게 해줘. 시작! 어? 아 뭐야? 어 뭐야? 뭐야? 왜 이렇게 털 있어? 뭐야 이거 털이 있어? 신문지? 뭐야 이거? 뭐야? 에이 아니죠. 설마 신문지 같은 그딴 거를. 아 뭐야? 아 뭐야? 뭔지 알겠다. 뭐야 완전 쉽잖아. 꽃다발. 어떤 꽃다발? 이거 너가 나한테 선물해준 꽃다발. 안 만지고도 맞추지. 나 이제 쫄지 않고 만질 자신 있다. 사플을 해야 돼. 사플. 메타폴리스라고 알아? 물건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거든. 내가 잠깐 지금 기절시켜놨거든? 넣어줄게요. 오케이. 기절해라. 어이 또 살았어. 기절해라. 재미있다. 시작해. 네? 시작. 아 쉽다. 이거 필요해서 샀습니다. 아 1대1이죠 지금. 기장님, 버섯술을 사용할 때가 왔다. 최대한 위쪽이 부드러운 녀석. 다 한 번 묻혀주는 거지. 오케이! 내 스스로 하면서도 너무 잠깐만 빨리 나야겠다. 두 손으로 만져도 되지? 야. 두 손으로 만져도 되지? 두 손으로? 한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두 손이 더 안정감 있을 것 같아. 이거는 두 손으로 만지는 게 좀 더 유리해 나한테. 갑니다. 이게 두 손이 좀 더 안정감 있단 말이야. 어 이렇게 깊어. 내가 만지게 해줄게. 아야야야야야. 내가 가져가 줄까? 가져가. 뭐야? 네가 한 거야? 네가 하는 거야? 손으로 하는 거야? 어 아니. 뭐야? 왜 이렇게 끈적거려? 달팽이야? 달팽이? 뭐야 이게? 또 미쳤어? 컨텐츠 망치려 그래? 왜 가져왔어 이거를? 자 정답은 빅토일젤 바른 거 아니야?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. 진짜 더럽다. 뭐 바른 거야 이거? 아니 나 근데 내가 여기만 만진 거야 지금? 누가 버섯에다가 이렇게 젤을 발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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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움직여서 좀 조심해야 돼. 근데 이게 야 생물 안 한다면 이는 시작. 어, 접시에 날때 접시에서 날려. 야 뭔데 이게 날라다녀 날라다녀. 뭐한데 이게. 나도 조심해. 뭔데. 알았다 알아버렸다. 아 쉽지 않아. 아, 너무 쉬웠다. 아 이거 고양이들 놀아주는 그거잖아 맞지? 어,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. 이거 고양이들 낚시 이거 놀아주는 거야. 어떻게 생긴 건지 얘기해야 돼. 그 팔이 이게 있어가지고. 그래 이게. 그래 이 생물체 이름을 얘기해야지. 아 야 생물체는 아니지. 무슨 고양이인지 맞춰야지. 아 모양이 아니고 나비? 잠자리. 자 맞춰주세요. 나비. 안대를 벗어주세요. 어 와 딱 맞췄어? 어. 뭐야 나 이거 진짜 무슨 생선 같은 거 미꾸라지 이런 건 줄 알았어. 졸랭아 네가 활약할 때다. 자 이거는 바로 해야 됩니다. 자 하세요. 하세요 빨리 아 약속 안 돼. 야 그만 줘야 돼요. 생물이에요. 어? 졸랭인가? 아 졸랭이잖아. 뭐야 미러으로 데려온 거야? 아 너무 쉬웠다. 나도 졸랭이도 그 있었거든. 고맙다 졸랭아. 어, 좀 조심히 다뤄줘야 돼요. 또? 손으로 내가 못 만져. 이제 그냥 그래. 이제 그냥 바로 팍 만져. 나는 시작할까? 바로 내가 올라가지. 여기다 두니까 바로 죽은 거 같아. 어떡해. 너 손으로 살려줘 옹기를. 시작. 인제 좀 줘봐. 조심히 다뤄야 돼. 살려고 혹시... 발버둥 치고 있거든. 움직여서 방금 쪼그라들었어 몸. 하지마. 오마! 미끌? 아 이거 진짜 이상한데? 이건 잠깐만 이건 진짜 너무 이상한데? 야 움직이잖아 애쫄아. 진짜 움직이는 거 같은데? 아 진짜 움직이잖아 이거! 쫄았다고 지금. 아! 맞춰주세요. 꼼장어? 살아있는 꼼장어? 죽어있는 꼼장어? 살아있는 거죠. 정답은? 뭐야? 와 뭐야 이런 끔찍한. 너무 끔찍해. 전복이었습니다. 맛있겠다. 이따 회초 주라. 원래 인형 머리카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좀 전복보다 센 걸 해야 될 것 같아. 이것은? 버섯 새끌고 이런 것도 안 하겠지? 살아있어. 웃기지마. 진짜. 방금 전께 살아있었으니까 이번 건 안 살아있을 거 아니야. 응 해봐. 자 갑니다. 어, 바로 해. 하세요. 예. 아, 그래도...
진짜 살아있다고 이번 거는! 이 녀석은 팔팔한 녀석이라고! 네가 하는 거잖아, 네가. 어이. 움직인 거잖아. 선하게, 선하게 만져줘야 돼. 머리 왜 이렇게 막 묻혔어? 너 또 꿀이야? 아니야. 꿀이잖아! 뭐야? 무서웠지? 이거지? 아씨 사상 최악으로 무서웠지? 왜 이렇게 야하게 가냐고 계속. 뭐가 야해? 야 뭐가 야해 꿀이? 버섯이지? 난 진짜 버섯을 좋아했다. 근데 얘도 좀 커. 이제 안 무섭죠? 이제 완전? 얘는 진짜 살았다가 죽으네요. 처음 보는 거라 당황스러울 수 있어. 자 시작합니다. 준비됐으면 얘기해주세요. 하세요. 아 이 손이네. 에이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지. 설마 이거 유튜브야. 야 맞아 이거? 자 시간 다 됐습니다. 맞아 이거? 맞춰주세요. 뭔데 말해. 빨리 말해. 지금 시간 끝났습니다. 말해주세요. 아이 설마. 그 아까 버섯 했잖아. 버섯일 리가 없잖아. 이게 이 밑에 공이 갑자기 달려있는데. 반대로 버섯 주세요. 야 어디서 샀어 이거를? 이거 홈플러스에서 팔았어? 쿠팡 어제 미리 준비했지 한다에서. 근데 이거는 어우 흉측하다. 너도 버섯에다가 뭐 이상한 꿀 발랐잖아. 나 꿀은 안 발랐다. 야 여기다가 꿀 바르면 그건 3대3이네? 어. 오케이 그럼 난 그냥 머리도 안 자르고 그냥 이대로 있을게. 아니지 막판 해야지. 이제 나 없는데? 나 응. 하나 더 준비하긴 했는데. 그럼 내 걸로 할래? 내 걸로 맞추냐 안 맞추냐? 네 걸로 맞추냐? 어, 내가 하나 더 사버렸거든? 근데 얜 진짜 이빨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. 전복 또 가져온 거 아니야? 자 기다려봐. 여기다가 조심하실게. 자 시작할 때 얘기해주세요. 시작. 네가 손으로 하지 마. 뭐지? 어? 에이 뭐하냐? 야 뭐해 너. 이거는 손에 끼는 이제 그런 건데 일로 와봐. 빨리 만져보게. 일로 와봐. 가져와봐. 아 거는 아니야. 티라노.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김계정이가 승리! 그럼 장발을 어디서 자른다 이런 얘기 없잖아. 어? 내가 잘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장발도? 똥소리 하고 있네. 미용과 막값 아껴야지. 똥소리 하고 있네. 이봐! You suck!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. 좀 보고 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전 예쁜 김한이에요.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. 안 본다고요? 아.